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챔피언 챌린지 도전자 니드호그님, 그리고 이에 맞서는 챔피언 미라지 카이스트입니다. 제 3회 챔피언 챌린지 시작합니다. 템페스트 루시퍼, 그리고 셰시로는 1A 드라이버의 차지 대시, 니드호그님은 1회 우승자로, 그리고 임페리얼 드래곤 휠 에볼루션 대시 미라지 가이스트님은 2회 우승자로 첫 번째 챔피언 챌린지에서 배틀을 했었죠. 자, 챔피언 챌린지 6포인트 매치로 진행됩니다. 자, 무게는 템페스트가 위고 스피드는 임페리얼이 더 높습니다. 이렇다 할 결정타 없이 스태미너전으로 진행되는데요. 아, 템페스트 루시퍼 스핀 피니쉬. 아, 두 번의 정면 충돌 후 역시 무게로 밀려나지 않고 튕겨내버린. 템페스트의 옆구리를 강타하고 오버피니시로 떼어냈습니다. 오버가 먼저일까요? 버스트가 먼저일까요? 버스트 피니시가 먼저입니다. 아, 여기서 버스트 피니시는 좀 크죠? 크게 점수 차이를 벌리는 템페스트 루시퍼. 아, 임페리얼 드래곤 외곽에서 잘 걷어냈어요. 템페스트가 먼저 오버 피니시. 여기서 템페스트 1점 더 벌립니다. 마지막 한 포인트 남았어요. 아, 초반에 튕겨 나가버려. 오버 피니시. 요새를 들고. 바깥 벽에 충돌하면서 버스트가 됐어요. 물론 이건 오버피니시가 먼저이기 때문에 1점만 가산됩니다. 자, 니드호그님은 1회 챔피언 챌린지 때 리벤지를 성공하였고 챔피언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로써 4회째 시청자 토너먼트와 3회째 챔피언 챌린지가 모두 종료되었고요. 저는 또 5차 토너먼트 때 데뷔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요. 저는 그럼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